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자, 그러면 정봉주 PS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발. 예. 어쩐지 전화가 있더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블랙 슈트로 쫙 이렇게 뽑고 왔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조종을 구했잖아요. 거의 장사집이야. 그 장사집이니까 조문을 비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사들이 왜 검은 옷을 입는지 모르죠. 아세요? 전사들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을 입어요. 흰색을 입으면 피가 뿌려지는 장엄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검은색을 입을 때는 피 뿌리는 걸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죠. 검찰 고발한 걸 보고 말도 안 됐어. 듣고 있기 힘들다. 여기는 독서만 많이 했지 만화책을 안 봐갖고 그런 상상력이 없는 거야. 네. 아이고. 방금 고성국 교수가 무슨 얘기 많이 했죠? 선거 의미 뭐 이런 거.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정말 재미없게 얘기하더만. 어쨌든 이게 민주당 얘기도 좀 했나요? 민주당 얘기 좀 했죠. 예. 민주당 지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내년 총선 예. 아, 저 지역구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도 생겨서 예. 욕심 내는 순간 훅 가는 수가 있다. 얘기했죠. 이번에 민주당 열심히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대표도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열심히 하면서 박수를 받은 거는 내려놓고 했어요. 욕심이 없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민주당이 어떤 기득권을 갖겠다, 어떠한 목표를 올리겠다 이런 욕심이 사실 없었어요. 이번에 죽으면 야권 전체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가야 예.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 예. 중구 아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빼놓고 색칠 싹 칠해진 거 보면서 예. 아, 저 자리 내 거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고 뭐 민주당이 거기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세 개 정당도 있잖아요. 국민참여당. 다 있고 네. 그다음 시민사회에서도 출마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출마할 사람들은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은 거기에서 누가 출마하든지 간에 이명박 대통령에 반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정확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거지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누가 나오는 것을 지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 아직도 민주당이 잘. 그게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대표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은 이제 예전하고 상황이 다른 게, 예. 이제는 어느 지역구를 가든, 혹은 예. 어떤 상대가 나오든, 예. 이제는 당선이 될 거기 때문에. 놓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저를 바라보는데 대인의 풍모를 잘못 보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 뜻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면. 그만하세요, 이제.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박원순 그 후보의 승리가 예. 주는 엄청난 쾌감과 예, 있죠. 그리고 희망도 있고 다 있는데 공짜는 없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번에 6개월만 잘 가서 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건 때론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 번에도 이미 해본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그리고 그중에 사실 경쟁력 있는 후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통합 논의가 되고 예.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자기 지역구가 날아간다든지 양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 앞에 부딪히게 되면 통합이고 나발이고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예. 통합은 좋아. 하지만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내 거는 빼고 예. 통합 이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지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네. 선거에서 열심히 해서 그 지분만큼의 욕심을 부릴 것이다. 그게 통합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제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민주당 내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민주당이 나오고 타 정당이 나와도 민주당이 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는 한 60, 70%, 70, 80%가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 사고가 무척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도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선거 때까지 안 바꿉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거 때마다 보면서 우리가 늘 선거 결과 나오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냉혹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음에 총선에서 그 반 이명박 전선에서 단일 후보 내지 않으면 그 지역은 아주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 투표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 간판 들고 나가는 후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박원순과 나경원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 가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그 지역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분들하고 스킨십도 좋고 아주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하면서 뿌리 깊게 지역분들하고 인맥을 맺어놓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박원순을 찍었지만 다음에는 한나라당 그 의원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람과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바람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바람에서 명분을 제대로 찾아갖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단일 정당으로 나가야죠. 단일 정당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혁적 사고를 갖거나 혹은 통합적 사고를 갖는 분들이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예요. 통합하자. 그럼 이 뒤에서 우리 통합 안 해도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일종의 그 구태적 행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인적 청산 민주당 자체로는 죽어도 못해요.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제 얘기 방송에 나오는 순간 저는 이제 당에 돌아가면 이 죽을 목숨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위력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제. 네? 웃겨요? 아, 그래서 이분들을 민주당 혼자 안에서 개혁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그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인정되는 분들 좀 어떻게 공천 과정에서 정리해내자. 정리 못 합니다.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통합하자. 통합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주장이 옳지 않으니, 이렇게 통합하는 길로 같이 와라. 그럼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빠뜨리면 이분들은 거기서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런 아주 좋은 길이 난 이번에 놓였다고 보는 거예요. 놓였죠. 예. 절대 찬스가 놓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통합 전당대회 하자. 그러니까 그 백만 밀란도 있고 민주노동당 이거 다 있잖아요. 근데 민주노동당하고 오히려 진보신당이 난 좀 문제일 것 같아. 그 두 분들이 자기들도 지금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통합하게 되면 나는 민주당은 오히려 좀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에 동화되거나 민주당에 휩싸이면서 자기들 거를 다 뺏길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 선거 연대하자 그러잖아요. 네. 통합하지 말고. 그분들이 잘 설득이 되면 민주당은 통으로 들어오는 거에는 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하는 부분,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하면서 그 정도를 비례로 양보해 주자라고 하는 게 문성근 백만 밀란의 주장 아닙니까?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쪽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어느 지역에 갔다가 경선을 붙이면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위원장하고 경선 붙이면요. 여론조사 경선 붙이면 이기는 분들이 나와요. 그 여론조사 경선 붙여갖고 그래서 살려줄 지역은 살려주고 그 본인들도 갈 때 그러면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 백만 밀란 단계적으로 가지 말자 그러는데 일단 대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 민주당 찬성합니다.
민주당 내부에 우당탕탕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 흐름에서 이제 좀 도태될 수밖에, 자기들 계속 주장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에 찬성하는 민주당, 그냥 백만 밀란, 그리고 무슨 시민사회 그룹, 이분들 들어오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뒤차로도 합류를 해라. 이러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역순을 역산해보니까. 공천은 1월서부터 공천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얼마 남았냐면 정확하게 11월, 12월, 1월 한 중순쯤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동안에 통합을 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통합은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야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끝내야 돼요. 60일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 만약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는 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차로 들어와라. 근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이런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적인 정당 셋,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당으로는 안 되니까 당을 내버려 두고 서로 연대하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근데 특이한 재주 갖고 계시네. 눈을 감고 졸면서도 입에서 말이 계속 나오네. 밤을 새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문성근, 문재인 이렇게 통합과 혁신 이쪽은 하나의 정당으로 다 합쳐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민주당도 그쪽으로 지금 가 있어요. 민주당은 네. 그 전에는 이제 통합으로 가지 말자는 쪽이었다가 네. 이쪽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왔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짜 다 합쳐야 그냥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 아니 참여당은 저는 네. 이제 민주노동당 이래요. 이제 그쪽의 생각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진선 당원제. 예. 네.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난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당 구성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를 행사하고. 그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전 당원이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전 당원이. 그래서 진보신당하고 통합도 안 된 건가요? 그렇죠. 찬반을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지역의 국회의원장들이 예. 하자! 그러면은 따라간다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은 당원도 별로 없어요. 제가 하자고 그냥 다 해. 당원도 얼마 없어갖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자기들 표현으로는 진성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당의 행보를 결정하는 주체들이다. 원칙적으로. 좋은 얘기죠. 원칙적으로 좋은 뜻이고. 예. 근데 여기 그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의견들이 갈리게 되는 것이고 당 대표라고 한다 한들 이 투표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통합하자고 하는 투표를 했는데 지도부에서는 합의했고 네 지도부 그러니까 당 대표끼리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이 투표를 통과 못하면 통과를 못한다는 거지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진보신당에서 부결됐어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안 부결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순서가 이래요. 크게 간략하게 줄이면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이 있죠.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은 조승수. 네, 조승수 대표였다 탈당했죠. 탈당했죠. 부대표가 지금 다 대표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회찬 심상정이 있던 당이고요. 국민참여당은 유시민이 있던 당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낙곰수당에는 정봉주가 있고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하고 먼저 통합하자는 쪽이 있고 한 번에 다 가는 쪽, 다 가자고 하는 쪽도 네, 다 가자는 네. 쪽도 있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통합을 하자 하고 결의했어요. 양쪽에 다 결의했죠. 근데 진보신당에서 나가리 했어요. 나가리. 네, 나가리 했고 나가리 하니까 민주노동당이 그렇다면 국민참여당이라도 먼저 하자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민주노동당 내부 결의에서 나가리 했어요. 또 반대가 나가리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자고 하는 논의가 지금 무산됐지. 무산됐고 새롭게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이 다 합쳐서 그 다음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이게 말해서 진보 대통합인 거죠. 진보 대통합을 먼저 하고 진보 네. 대통합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하자. 연대를 하자. 예. 그러니까 진보는 다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들은 예. 다 합쳐서 하나의 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 진보 정당 하나, 민주당 하나, 예. 한나라당 하나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 정당은 연대를 하자. 이게 진보 진영의 방안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세력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문성근 씨, 문재인 그리고 이해찬 이런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싸움이 안 되니까. 김두관, 네. 안희정 이런 분들이 다 합치자. 여기에 박원순도 있어요. 박원순도 이 캠프의 뜻과 같이 합니다. 조국 교수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이쪽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과거의 친노였던 양반들하고 새로운 시민사회 세력들하고 이쪽에서는 한 번에 다 합쳐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런 세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자 파, 민주당 파, 진보 대통합파가 있었는데 진보 대통합파는 그 합치는 데 실패했어요. 방안을 찾고 있어요. 열심히. 어려워. 쉽지 않고. 쉽지 않죠. 네. 민주당은 이제는 혁신과 통합, 그 대통합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당히 기울었죠. 오히려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기득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그 저항이나 이런 게 저항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이길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을 뛰면 차이점들이 별로 없거든요. 싹 돌아서 갖고 자기가 자리 지키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당탕탕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막상 국민들하고 만나보고 그러게 되면 국민들은 지금 얘기되어 있는 이 세력들이 국민들은 다 똑같다고 봐요. 아,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 차이가 뭡니까? 국민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차이가 있지. 민주노동당하고 진보, 그 민주당하고 약간 좀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조금 더 격한 것 같지만 그래도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정권 얘기 나오면 아니, 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면서 왜들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딱 국민들 수준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나뉘어져 있는지. 그래서 민주당은, 있죠.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아주 그 뭐 당 강령 이런 거 보면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의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그 공지판만 그 먼저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은 같이 갈 수 있는 구도가 많이 넓어졌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분리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적극적이죠. 혁신과 통합과 해서 전체 통합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큰 문제가 그 없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세 개 정당 중에서도 저는 한두 개 정도 치고 나와서 그냥 여기 합류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냐? 어려운 게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정희 대표 우리가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의 체제가 다르다. 진성당 문제 네.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결론을 복잡하게 얘기해. 소련 말처럼 얘기하고 해석하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민주노동당 대변인 아니야? 얘기해 보세요. 대변인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또 하나가 그 민주당 내의 그 어떤 지역주의적 색깔 예. 또는 뭐 특정 정파로 인해서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당은 결이 다르다. 합쳐질 수 없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진보신당은 또 달라요. 이 이제 소위 NLPD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럼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닥치고 정치 사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여튼 다른 정파라고 서로 생각하는 거죠. 방점이 다 다른 데 있다. 이 둘은 통합하기 굉장히 어렵다. 서로. 그리고 국민참여당은 사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유시민 대표도 그렇고. 여기는 민주당과 합칠 수 있을지언정 혼자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당을 따로 창당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각각의 사연들은 많이 있어요. 사연들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연은 별로 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그 10월 27일 이 얘기한 거를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이거 곱씹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실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올해 연초 1월에 PSI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1월에 이미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10월이나 11월, 10월쯤에 빨리 해라. 그러지 않으면 통합 못 한다, 이거. 그래서 그때 이미 예견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제는 털 건 털고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그래야 됩니다. 뭐냐 하면 혁신과 통합 쪽에서는 소통합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대통합이 안 되면은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중에서도 합류할 사람들 먼저 합류를 하고 그다음 떨어진 사람들은 총선 때는 이 큰 덩어리 하나, 작은 덩어리 하나 갖고 이분들하고는 그럼 너희들 떨어지니까 니들도 출마해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일단 한 7, 80% 통합을 먼저 이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떨어진 분들하고는 총선 때는 선거연대 전술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그분들이 대선 때 감정이 상하든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갈라지게 되면 대선 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7, 10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3, 40일 정도를 그 노력을 다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되 만약 안 되게 되면 제가 얘기한 경로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제가 달리 봉도사입니까? 네? 제가 봉도사라 불러서 봉도사죠. 오, 빵 터질 뻔했어. 터지진 않았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상, 정강, 정책 다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시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지금 내몰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 통합하는 문제 갖고 우당탕탕하면서 서로 차이점만 강조하잖아요. 선거 얼마 앞두고 국민들이 등 돌립니다. 너희들 박원순 그렇게 하나 돼갖고 찍어줬는데 또 싸워? 아유 총선 때 니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총선 때 폈까먹는 요인이 무척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노력을 해보되 이것이 대통합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중통합 정도로 하자. 소통합은 아니죠. 큰 세력들이 뭉치는 거니까. 그래서 중통합을 하고 나머지 빠져있는 세력들도 불가피하게 너희들 내부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총선 때 어느 지역을 갖고 선거연대전술을 하자.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선거연대전술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통합돼버리게 되면 선거연대전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에 출마하면 니네 떨어질 것이니 몇몇 지역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양보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순천 양보했듯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 의석수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연대전술 하자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중통합으로 가고 나머지 떨어진 부분들에게 선거 연대전술로 해갖고 일정 정도 몇 석 또 양보를 해주고 이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리고 이 카드를 빨리 밀지 않으면요. 이제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막 스스로 얘기해서도 한 발 앞서가. 이게 전사 복장을 하고 나니까 결의에 차갖고요. 얘기가 잘 나와. 이제까지 우리가 워밍업 했는데 뭐 경찰청에서 지금 건드렸대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민주당에서 지금 이 선거 국면에 통합 드라이브를 빨리 걸지 않으면요. 내부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이 다시 이 구심력을 갖고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민주당도 어려워져요. 지금은 밖에 있는 힘이 워낙 세니까 원심력으로 빨려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이걸 빨리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지금 가지 않고 머뭇머뭇하면 민주당 내에서 무슨 얘기냐. 이번 총선 앞두고 통합 안 된다. 총선 때는 선거연대 전술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뭐 니네 출마할 때는 선거연대 안 되면 출마할 때 출마하고 각자 우리끼리 출마하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니들 출마해도 나 이번에 국회의원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특징은 자기 그 사리사욕을 감추고 명분으로 포장하는 기가 막힌 재주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빨리 걸지 않으면 저만 빼놓고 날 비웃어. 이거 빨리 지금 드라이브 걸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시 원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드라이브 할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스코어 직책상으로는 손학규 대표죠. 손학규 대표. 손 대표는 지금 가자는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 만한 힘이 남아 있어요? 당내.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손 대표는요. 힘을 모으는 상당히 구심적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 떨어지고 살펴 던졌잖아요. 그것도 그 아주 결단을 잘했죠. 그래갖고 다 말렸잖아요. 그래 이번에 힘을 몰아줬단 말이에요. 지금 손학규 대표는 오늘 언론에서는 절반의 승리라고 하긴 하는데 그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요 전보다 오히려 상황, 정치적 상황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성국 교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갈등하는 눈빛인데 제 얘기를 믿으세요. 제 얘기가 더 맞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 아니, 제 말은 이런 얘기는 안 나눴는데.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예. 손학규 대표가 당 전체를 끌고. 예. 그, 소위 지구당 위원장들의, 이해 타산에. 예. 다른 자기들 계산들을 다 주저앉히고. 예. 이걸 관철시키실 힘이 있어요? 당내에서?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 2D. 그 평면적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3D, 입체적으로 보면 보입니다. 뭐냐면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당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 있고, 지도부 있고, 각 지역에 위원장 있고, 그 밑에 당원들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예. 예, 저도 위원장이에요. 그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의 위원장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인데, 지금 위원장들은 손 대표가 통합하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합니다. 단독으로 치러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노출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밑에 있는 일반 당원들, 이분들은 국민들 생각하고 늘 그 같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을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아 우리 민주당 후보가 없는데 왜 선거운동을 해 하면서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막판에 다 왔잖아요. 다 와서 보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장은 반대하지만 손 대표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위원장을 건너뛴 바닥의 분위기는 손 대표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위원장들 중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분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손 대표에게 힘을 실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저는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뭐 그 이미 위원장, 원외 위원장들, 뭐 위원장들이 지금 당 위기 상황에 따라서 막 모이자 이렇게 지금 막 파발 띄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 얘기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 저변에는 독자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손 대표 생각 완전 반대죠. 그래서 시기가 늦춰지고 지지부진하면 이게 역풍을 맞아요.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속전속결로 이 여세를 몰아서. 아니, 뭐 다 동의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있죠. 민주당이 이번에 박원순 후보 이긴 것, 이거를 기회로 삼지 못하면 통합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통합될 가능성이 지금 총선까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대단히. 아니, 그래서 중통합을 먼저 하잖아요. 중통합. 근데 그거는. 혁신과 통합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문재인 쪽에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 통합 못 합니다. 그분들의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합 안 돼요. 아니, 일단 해보자는 거, 30일 동안.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네. 혁신과 통합 쪽의 생각은 이런 거죠. 큰 틀에서 보자면. 만약에 뭐 문재인 뭐 문성근 네. 또 이해찬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은 하나의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사실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들이 이 플랫폼에 올라타서 같이 가자는 거지. 각자 독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네, 혁신과 통합은 정당이 아니에요. 혁신과 통합은 우리가 중재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을 내놓을 테니까 이 플랫폼에 올라타고 다 같이 합치자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혁신과 통합이 하나의 정당처럼 이쪽에 합쳐지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거는 입당이지 입당 그냥 민주당에 창당이죠. 창당. 새로운 정당의 창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다. 이 몇 명이 유명한 사람들 망명과 몇 명이 입당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리라 이 혁신과 통합 쪽에서 생각하겠고 그게 저는 맞는 판단을 사람들이 보기 그래요. 아니 그냥 민주당은 뭐든 하든지 통합할 마음의 자세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이번 선거하면서 제가 그걸 깊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 분위기를 역행을 하든지 아니면 역풍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있어요. 근데 위원장들은 그거 동의하는 위원장들이 많다니까. 근데 지도부와 또 상당히 그렇게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위원장과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을 하자는 거야.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하고 다 하자. 근데 오히려 나머지 그럼 3개 정당을 설득시켜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을 제공한 문재인, 문성근 이런 분들 아니에요. 이해찬. 이분들이 설득을 해야죠, 그분들. 그냥 만약 설득 못 시키면 그럼 단독으로 먼저 가자, 이게. 오늘 제 주장이 워낙 그 설득력이 있으니까 별 얘기를 못하고 좋으시네, 계속.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두 곳에 그러고 이게 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1월 10일에서 15일쯤까지. 그때까지 쪽내지 못하면, 그때까지 쪽내, 그, 이, 저, 공심위로 그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통합은 올해 안에 끝내야 돼요. 이게 네. 두 달이 얼마나 짧으냐면요. 오세훈의 무상급식 네. 그 엔진이 걸린 시동, 시동이 네. 걸린 때부터 지금 선거 끝나서 박원순이 당선된 데까지 그 딱 두 달, 8월 23일부터 10월 26일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미 나가리 된 놈 네. 대신에 한 사람 뽑는 건데 이렇게 이 정도 걸렸잖아요. 네. 근데 당 당 네 개가 어떤 단일한 구도화에서 합쳐진다. 예. 이 결정이 두 달 사이에 안 납니다. 절대. 그러면은 그냥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단독 그냥 각자 도생하자. 각자 출마시키자. 이거 역풍 맞거든요. 그렇죠. 다 죽는 거라면 안 그러면 지역별로 선거연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 어디에다 양보하고 어느 지역 어디에다 양보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잘 될 리가 없죠. 예. 네. 네. 자기가 거기... 아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되죠. 도전한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아무도 도전 안 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너무 매가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깔때기도 별로 안 되고. 아니, 좋은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도 못 듣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네. 혹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아직도 전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18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전 의원에게? 여러분, 벚꽃 피는 봄에 국회에서 봐요. 오늘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네. 질문 있으시거나. 질문 없어요, 혹시? 네. 질문도 없고. 아, 여러분, 근데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다음 야당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기사를 보면 보여요. 아, 우리가 해안을 드린 거죠. 아주 그 앞으로 야권 대통합이 오늘 얘기한 요 틀거리 앞에 얘기한 고성국 교수권 들으면 안 돼요. 자꾸 혼동이 와 그런 거는. 요 틀거리에서 딱 보면 야권 통합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오늘 바이블 매뉴얼을 제공했다 이런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 시끄러워. 예. 예. FTA에 대응하는 그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오늘 의청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면 반대 입장으로 그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일? 막는 게 가능합니다. 미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밀어붙이는 게. 거꾸로 예. 한나라당 쪽에 힘이 빠져서 지금. 한나라당 쪽에 힘이 빠져갖고 그러고 저거 이번에 통과시키면 역풍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다 알았죠. 의원들은 이렇게 된 마당 뭐 볼 거 있어 그냥 하는 김에 해버려 이러지 못합니다. 비록 13%에서 18% 정도 수도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놓고 다 졌지만 지금서부터 6개월 동안 잘하면 뒤집을 수 있다. 또 난 지역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장 선거다. 내 개인 선거하고는 틀리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래서 되는 와중에 당에서 밀어붙여갖고 거수기처럼 손을 들고 몸싸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20, 30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했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실마리 같은 희망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위기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 전략까지 같이 써야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나가줘야 돼. 전략기획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면 막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들 역풍 맞는다 하면서 심리전을 이쪽으로 피고 한쪽선 강경 모드로 가고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얘기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쨌든 일단 당선되고요. 예. 아 이제 당선되면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안 해요. 야권이 다 통합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의 당원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 당원, 무슨 국민참여당 당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당의 대표로 뽑는 거예요, 최고위원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보는 거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아 했잖아요. 네. FTA. 네, 전면적으로 없으면. 전면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기로 했고요. 근데 점거도 하나요? 점거? 어 하면 막고 점거해야죠 이제. 사수제는 정해졌나요? 진짜 쇠사슬로 꽁꽁 묶어야죠 이번에는. 그 정도 해주면 네. 인기도 좀 올라가죠. 그 정도 해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부족한 것은 저희가 오늘 밤에 녹음한 또 나는 꼽사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편집돼 여기서 그 얘기하면 이미 편집됐어. 네. 왜? 깜짝이야. 편집해. 여기서 편집해요? 그럼요. 아, 뉴욕타임 너무 쪼잔하게 그런데. 아니야 나 뉴욕타임즈 사랑해.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